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신코코 패턴 중호수를 맡고 있는 코코 강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을 도와주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넝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뭐뭐 할 수 있다는 뛰어난 능력 또는 상황의 허락 허가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다는 말은 참가하다 회의 이러한 구조로 참자 회의 경기에 참가하다는 말은요 참가하다 경기 이러한 구조로 참자 비싸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 맛 배웠었죠. 달다 티엔 짜다 시엔 쓰다 후 시다 수안 맵다 라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핵심만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24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24강 조동사 당위 표현에 대해 다 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 펜을 들고 한자 위에다 한글 발음 위에다 성조 표시하면서 엿가락 내리듯이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조동사입니다. 인가이 동사 인가이 동사 이렇게 외워두셔야겠죠? 자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을 도와주는데 오늘 배울 인가이 동사라는 표현은요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 조동사 이렇게 꼭 정리해 두시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딱 기억하단 말인데요. 지주 자 중고의 특징 쓸모없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즉 글자 하나하나 각각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표현인데요. 오늘 배울 지주란 단어 구성을 보면요 기억하다 딱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동사 뒤에 쭈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요 동작의 고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딱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짠주라는 말은요 서다 딱 이 표현 멈춰 꼼짝마 이렇게 응용해서 외워보시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사과하다란 말은요 말하다 미안함 이러한 단어 구조로 따오치엔 근데 백날 첫날 외워봐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패턴을 외워야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는 패턴은요. 시앙 대상 따오치엔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예를 들어 친구에게 사과하다는 말은요. 대상 자리에 친구만 딱 집어넣어서 시앙 펑요 따오치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우리가 늘상 있는 일이죠. 아내, 부인에게 사과하단 말 역시 샹아이런 따오첸 이렇게 말하면 있어 보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다라는 말인데요. 저양주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뭐하다는 패턴을 저양 동사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보세요 라는 말을 저양 쇼바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먹어 보세요. 어떻게? 저양 치바 이렇게 많고 다양한 표현을 응용할 수 있겠죠. 자 숙제를 하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요 하다 작업 이러한 구조로 쪼어 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노력하다 또는 열심히란 말은요 한자 그대로 노력 쓰시면서 읽을 때만 노리. 자 공부하다란 말은요 학습하다 이렇게 쓰시면서 쉐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을 응용해서요 열심히 공부하세요란 말을 노력해서 학습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노리 쉐시바 이렇게 외워두시 바랍니다. 또 열심히 일하세요 이 표현 역시 노력해서 일하세요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노리 공조바 이렇게 다양한 표현 응용해 보시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헤어지다는 말은요 나누다 손 잡고 있던 손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펀쇼
판쇼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이 뜻을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탐은 펀쇼러 탐은 펀쇼러 잡고 있던 손을 놔버렸습니다. 이렇게 꼭 이해하면서 외워보시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환전하단 말은요. 바꾸다 돈 우리말 한자 환전 쓰시면서 환첸 환첸 만약 응용해서 옷을 갈아입다란 말은요. 바꾸다 의복 이러한 구조로 환이후 환이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응용해 볼까요? 차를 갈아타다는 말은요. 바꾸다 차 이러한 구조로 환처 환처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돕다 도와주다 빵주 빵주 예를 들어 저를 도와주세요. 돕다 나 저 이러한 구조가 되겠네요. 빵주워 봐 빵주워 봐 이렇게 응용해 보세요. 자, 성실하단 말입니다. 认真 认真 그래서요 성실히 배우다란 말은요 성실히 공부하다 성실히 학습하다 이렇게 응용해서 认真学习 认真学习 이렇게 배워보시 바랍니다. 자, 타다란 말은요 앉다란 단어 쓰시면서 뒤에 교통수단이 오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쭈어 쭈어 이거 외우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중국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 앉을 좌자인 쭈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앉다, 두 번째 타다. 이때 반드시 중에 뭐가 온다? 교통수단이 온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두시 바랍니다. 자, 택시는요. 세금 내는 차라 그래서 추주처, 추주처 외워두시고요. 버스라는 단어는 네 글자입니다. 공공汽车, 공공汽车 또는 세 글자입니다. 공자오처, 공자오처 또는 두 글자입니다. 버스, 버스 예를 들어 버스긴 버스인데 대형 버스를 따바, 따바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다 좋으시면서 아하!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보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을 도와주는데 오늘 배울 인가이, 인가이란 단어는요. 동사 앞에 쓰여서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를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로 한 글자 day, day 이 단어도 가능합니다. 자, 조동사 야오란 단어 역시요.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뭐뭐 하려고 하던 의지뿐만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요 세 가지 단어 꼭 정리해 두시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가 두 개 있는 연동문에서 조동사는 반드시 첫 번째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한다. 잊지 않으셨죠? 이러한 특징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시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말로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주 동사 표현 한 번에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당신은 가야만 합니다. 문장 뜯어볼까요? 너, 당신, 해야 한다, 가다 라는 구조로 니, 인가이, 취, 니, 인가이, 취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당신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는 표현은요. 너, 당신, 뭐뭐 해야 한다, 딱 기억하다 라는 문장 구조로 이렇게 말하겠죠? 니, 인가이, 지주, 니, 인가이, 지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는 사과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뜯어볼게요. 그는 뭐뭐 해야 한다, 사과하다 이러한 구조로 다 인가이 따오첸 다 인가이 따오첸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걸 응용해서요. 당신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부정 표현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라는 구조로 뿌만 갖다 붙여볼게요. 니 不应该这样做你不应该这样做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저는 숙제를 해야만 합니까? 문장 뜯어봤더니 나, 저, 뭐뭐 해야 한다, 하다, 작업, 가 나는 작업을 해야 합니까? 라는 문장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我应该做作业吗?我应该做作业吗?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응용해 볼게요.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뜯어봤더니 그녀는 뭐뭐 해야 한다, 노력하다, 학습하다. 즉, 그녀는 노력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他应该努力学习.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석의 핵심 구곡 패턴 중거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산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복습 파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홀수 보는 수업 시간에 짝수분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와야만 합니까? 라는 문장 구조네요. 먼저 와야만 하다, 뭐뭐 해야 한다, 오다 라는 구조로 应该来, 와야만 합니까? 까까 문장 맨 끝에 마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어떻게? 应该来吗? 누가? 그는 와야만 합니까? 그 사람만 딱 앞에 갖다 붙여서 他应该来吗?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표현입니다. 저는 환전을 해야 합니다. 문장이네요. 우선 환전하다, 환전 그대로 쓰시던가 아니면 바꾸다, 돈 떠올리면서 환전, 환전해야 한다. 동사 앞에 인가 있지 않으셨죠? 어떻게? 应该换钱. 누가? 저는 환전을 해야 합니다. 문장 주어 자리에 我만 갖다 붙여서 我应该换钱.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그는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우선 공부하다, 학습하다, 학습 쓰시면서 学习. 근데 어떻게 성실하게 공부하다? 认真学习.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해야 한다. 자, 동사 앞에 应该만 갖다 붙여서 应该认真学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누가? 그는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젠 확실히 말할 수 있겠죠. 他应该认真学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야만 합니까? 우선 택시를 타다, 이 말은 타다, 택시, 이러한 구조로 坐出租车. 택시를 타야만 한다. 동사 앞에 应该 있지 않으셨죠? 어떻게? 应该坐出租车.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야만 합니까? 까까 문장 맨 끝에 뭐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应该坐出租车吗?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가요. 우리 누가? 우리는 택시를 타야만 합니까? 자, 문장 앞에 우리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我们应该坐出租车吗?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핵심 구곡 패턴 중거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외국 공부 지름길,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짝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국어의 특징, 쓸모없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각각 다 자기 역할이 있다.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딱 기억하다는 말을 지주, 딱 서, 멈춰라는 말을 짠주, 이와 같은 동사 뒤에 주 기억해 두시고요. 자, 중국의 특징, 똑같은 자리에 단어만 딱 바꿔 껴도 멋진 문장이 된다. 환전하단 말은요, 바꾸다, 돈, 어떻게? 환첸. 자, 옷을 환복하단 말은요, 바꾸다, 옷, 어떻게? 환이후. 차를 갈아타단 말은요, 바꾸다, 차, 어떻게?
환처 이렇게 뒤에 단어만 딱딱딱 바꿔도 많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 한자 안질 좌자인 주어란 단어 역시 안따란 뜻뿐만 아니라 타다란 뜻으로 쓰였을 땐 뒤에 교통수단이 온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것만큼은 외워보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힘차게 도전해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